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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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장사 말이야. 어? 다 여기 들러붙어 있는 바람에 일할 사람 나밖에 없단 말이야. 아니 그러니까 저기 들어가라고 내가 맡아서 하겠다고. 그러니까 형이 들어가세요. 처음에 제일 못하게 하더만. 어? 아 그냥 둘이 들어가. 내가 혼자서 하면 되니까. 대단하다 대단해. 어! 그래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아버지가 숨겨놓은 50억짜리 물건 찾으러 왔잖아. 저는 닭꼬치 팔러 온 게 아니잖아. 오세요.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어 각자 인생 각자 알아서 사는 거 아니야? 열심히 하라고. 나 들어갈 테니까. 들어왔어요. 들어가 들어가. 어. 아유 자식. 민주야 왜 그래? 고민 있어? 오빠한테 얘기하면 다 들어줄게. 아니, 무슨 고민인데요? 오빠한테 얘기해봐. 오빠 다 들어줄게. 응? 그게 졸업 작품을 준비해야 되는데 대생 모델 구할 돈이 없어요. 모델? 아 지금 돈이 없어 모델을 못 구한 거야? 아이고 오빠가 있잖아. 응? 오빠가 알아서 해줄게. 아무리 그래도 그 조금이라도 젊고 풋풋한 내가 하는 게 낫다 싶네. 아, 미쳐. 그 얘기를 할 시간이 없었네. 사실 모델 생활을 했었어요. 정말요? 아, 모델 중에 모델은 대생 모델. 대생 모델은 장시간 포즈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대생 모델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인내심. 근데 누드 모델이라서. 네? 아, 누드. 여자한테 잘 보이려고 누드 모델이나 하려고 그러고 참 꼬라지다. 그런 자기는 아유. 나는 예술을 위해서 벗는 사람이야 나는. 아이고 야, 예술 좋아하고 있네. 형은 뻥이 예술이거든요. 아, 됐어 그만하고. 좋아. 자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우리 정정당당하게 페어플레이 하자. 어?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인정하는 거다. 오케이. 어, 알았어요. 아 진짜 이렇게 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예, 고맙긴 뭐. 아 나가면 바로 탈의실 있거든요. 옷 벗고 이걸 가리고 오세요. 제가 그럼 끝에. 어? 아 자. 뭐야 제시 운동까지 했네. 이봐 몸 좋은 거 봐. 너 아침에 산책 간다더니 뭐 헬스장 갔다 왔어? 아니거든요. 원래 이렇거든요. 뭐가 아니야 임마. 급조한 티가 나고만 근육에서. 뭔 이게? 점거했습니다. 아까 공무원 정치하는 그날까지 여기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맙시다. 취재! 저기 젊은이. 아니 저기 오해하지 마시고요. 저기 우리는 그 여기 미대생 누드 모델을 해주기로 네. 그 약속이 된 상태입니다. 근데 갑자기 이렇게 쭉 오셔가지고 제가 밀려서 여기까지 오게 됐죠. 근데 저희 지금 좀 나가면 안 돼요? 아, 지금 그 상황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잠시 협조 좀 부탁드릴게요. 아니 그 조건 없는 반값 등록금 실현하라. 저 뭐야? 아싸. 뭐야 이거? 아니 학생들 반값 등록금 시위하나 봐요. 어, 그래? 수재! 수재!
등록금 시위가 점점 가열되면서 일부 대학교에서는 총장실을 점검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심지어 일부 학생들은 알몸으로 시위를 참가하며 반값 등록금에 대한 우리 애들 아니야? 어? 쟤들이 왜 저기 있대? 이제 장사 대신해주는 것도 모자라서 옷 벗고 등록금 투쟁까지 해주러 간 거야? 대단하다, 대단해. 하하. 아니, 참. 아니, 무슨 걸칠 게 없나? 아, 우리 언제까지 여기서 이러고 있어야 돼요? 그게 언제까지냐 하면 말이야, 등록금 반값 될 때까지. 아, 그냥 2층에서 뛰어내릴까 그냥? 그게 얼마 되지도 않으니까. 미쳤어, 이게 여기서 뛰어내리면 다리 부러져요. 야. 그러면 등록금 반값 될 때까지 여기서 있어야 돼. 어? 밥도 못 먹고. 아니야, 그거 가지 마. 그래, 야. 여기 뛰어내리자 그냥. 어? 야, 마음 먹기 나름이야. 아, 충분히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 별로 안 높잖아. 아야, 인마, 이 정도면 괜찮아. 껌이야, 껌. 야, 자, 뛰어내려. 아, 왜 내가 먼저 해? 형이 먼저 뛰어. 우리 형들이 먼저 뛸까? 자, 그러지 말고 내가 그러면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뛰어내리자. 됐지? 그래. 응. 오케이. 자, 나머지 올라갈게. 네. 도와줘. 자, 올라와. 사람들이 막 기자들 물려준다. 어떻게 떨어질 생각을 하셨습니까? 지금 심정은 어떠십니까? 등록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말씀해 주십시오. 자, 국민께 한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같이 뛰어내리기로 했잖아. 반값 등록금 시위가 점점 과열되는 가운데 오늘 낮 모 대학교에서는 시위 중이던 한 학생이 온몸에 등록금 반값이라는 현수막을 들고 2층 창밖으로 투신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야, 누드 지대로네. 각선미 죽인다. 어, 잠깐만. 근데 이렇게 신문에 나는 게 이게 좋은 현상이야? 이게 나쁜 현상이야? 좋은 현상이죠. 대학생들 사이에서 영웅이 됐으니까. 야, 너 완전 스타 됐다, 스타. 다 우리 덕인 줄 알아. 우리 덕. 무슨 소리야. 얼마나 개망신인데. 어, 민지야! 아유, 민지 아니야. 잘 지냈어, 그동안? 네. 어, 정태 오빠!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오빠, 저는 오빠가 그렇게 학생들 일에 관심이 많은지 몰랐어요. 아니, 처음 만났을 때는 인상도 부리부리하고 소리도 막 지르고 그래서 무서운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오빠 정말 좋은 사람이세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인데요. 대학 등록금 문제가 비단 그 대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 구성원 전부가 관심을 갖고 동참해야 됩니다. 우와, 오빠, 저 진짜 이번 일로 오빠한테 감동했어요. 저 오빠 좋아해도 돼요? 어? 야, 왜요? 혹시 여자친구 있으세요? 아니요, 남자친구도 없는데 여자친구가 있겠어요? 그러면 시원한 데 가서 커피 한잔 하자고요. 네. 뭐 저기 에어컨 좀 틀어놓고 바닥이나 좀 쓸고 보세요. 야, 민지야, 아니, 민지야. 불편하니까. 너는 아직 젊어. 오빠. 아니, 야, 너 학생이 공부는 안 하고. 그래, 너. 아이.